광주시책 1분으로 끝내드리는 쪽집게 강사 정선생입니다. 치킨 누들스, 치킨 누들스. 전 세계로 날아오른 방탄소년단의 광주 사랑에 광주 시민이 응답을 했습니다. 광주 출신의 BTS 멤버 JOB 발표한 솔로곡 치킨 누들스. 이번에도 역시 반응은 폭발적이었는데요. 광주의 애정이 듬뿍 담긴 이 노래로 광주 시민들이 커버 댄스에 도전을 했습니다. 국악인, 빛고울 노인건강타운 회원, 소방대원, 광주시 신규 공무원 등등 많은 시민들이 총장로, 무등산, 양림동 등등 광주 대표 명소에서 신나게 치킨 누들스 외쳤습니다. 광주광역시 공식 유튜브인 비투비에서 업로드된 이 영상은 조회수가 무려 11만 5천 회! 으아! 댓글창도 다운 일보 직전 뭐라고 썼냐면은 스페니스 잉글리쉬 너무 아시죠? 야 제이요 광주도 너를 그냥 사랑하려나요? 자식 말이야 그 치킨 누들스 나를 그냥 이거 잘하는데 말이야 아 나 그 2탄 찍는다 그러던데 날 불러 자식아 광주가 올해 정부 혁신 각 분야의 공모와 경진 대회에서 상복이 터져버렸습니다. 아유 배야 배불러. 아유 배불러 장인어른아. 상복 하나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 디자인단 경진대회에서 영구 임대주택 공동체 복원 프로젝트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상복 둘 지방인사혁신 경진대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 시스템으로 국무총리 표창 수상. 상복 셋 협업 경진대회에서 기관 간 협업을 통한 광주광역시 교통사고 줄이기로 국무총리 표창 수상 하나 더 추가합니다. 상봉 넷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 사례 공모에서 광주 청년 일일 경험드림 과제로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하나 더 추가합니다. 상봉 다섯 광주 혁신 박람회에서 광주시 노사상생 광주형 일자리와 인공지능이 문재인 정부 대표 혁신 사례로 선정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019 목민상 시상식에서 광역단체장으로는 최초로 목민상을 수상했습니다. 광주 상생카드 빛고울 소상공인 지킴이 등 광주만의 독특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하하!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녀! 오늘은 밥 안 먹어도 배가 그냥 너무 불러! 대한민국 혁신 1번지 광주! 내년에도 가죠! 광주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비상하기 위해서 날개를 펴입니다. 광주는 창의산업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자 하는 의지를 인정받아서 2014년 12월에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선정됐는데요. 최근 건립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 조성에 나섰습니다.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은 시민과 예술가, 창의 인력이 만드는 미디어아트 문화공간입니다. 예술과 기술, 산업이 융합하는 미디어아트 창의공간, 전 세계 창의 도시를 연결하는 미디어아트 교류 공간인데요. 2021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는 공간이 완성되면 시민 누구나 미디어아트를 즐기는 문화향유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광주에서 미디어아트로 놀아보십시오. 저도 놀러 가겠습니다.